누난 놀이방에서 자겠대? 어, 누님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사람이? 그러니까 긍정의 신이지. 왜 이래? 아, 왜 이러긴. 이 닦았어? 닦았는데. 점심 먹고 나서. 아우, 얼른 닦고 와. 아, 냄새 안 나는데. 사람이 왜 저렇게 능글맞아졌어? 예전엔 떨려서 말도 잘못하던 사람이. 뭐해? 어! 어! 그냥 왜 이렇게 떨어? 추워? 에어컨 좀 줄일까? 떨긴 누가? 당신 너무 예쁘다. 왜 이렇게 떨어? 자, 다 닦았어. 당신 왜 나랑 살아? 어? 그게 무슨 말이야?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지 그럼. 결혼했으니까? 내가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? 그게 그 말 아니야? 다르지. 결혼했으니까 같이 사는 건 제도 때문에 그냥 의무감에 산다는 얘기잖아. 내가 좋아서 같이 있고 싶은 게 아니라. 어?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? 됐어, 잠이나 자.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크리스탈 꿈이나 꾸면서. 자, 노준혁, 노수영 빨리 내려와. 네. 너 가방을 왜 이렇게 끌고 내려와? 제발 다 상하게. 뭐가? 너 진짜 일어나 자꾸? 어. 제가 드릴게요. 아유, 얼른 나가자, 얼른 나가. 진엄마, 먹을 거 좀 챙겼어요? 예? 아, 무슨... 가는 길에 먹을 군것질거리 말이에요. 아, 그걸 챙겨야 되나요? 그럼. 내가 챙겨요? 아니, 오늘은 저도 쉬는 날인데 온천 데려가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뭐 시중들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휴게소도 있는데. 그래, 휴게소에서 사 먹지 뭐. 됐어요, 재수씨. 그럼 제가 마실 것만 좀 챙길게요. 나가세요, 금방 나갈게요. 그래, 얼른 나가세요. 어, 나가. 지금 가세요? 너 진짜 안 갈 거야? 시간을 좀 선물해 주세요. 그럼 가서 스파 좀 하고 싶어요, 진짜. 뭐? 스파 한다는 거야? 안 한다는 거야? 간다는 거 아니야? 야, 너 진짜 같이 갈래? 못 간다는 말이었는데요. 시간을 선물해주면 간다는데 시간을 선물할 순 없잖아요. 저 자식 왜 자꾸 말을 꽈서 해?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때 이디디디디 거리는 게 진짜. 가시죠. 가세요. 아, 집에서 쉬시지 왜? 집에 있으면 뭐해? 쭉쭉 늘어지기만 하지. 내가 운전해줄게. 아, 아니에요. 내가 해줄게. 중국 가기 전에 대리운전이라도 좀 뛸까 싶은데 난 수다할게요. 우엉 아가씨 선발대회 나가신다면서요? 우엉 아가씨도 나가고 대리운전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지. 온천 패밀리 패키지 맞으시죠? 예. 여기서 1인당 3만 원만 추가하시면 석식 뷔페 드실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? 석식 뷔페? 먹을만해요? 네, 평가가 좋은 편인데. 됐어요. 뷔페는 무슨? 이 앞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나가서 먹어. 아, 그래도 평가가 좋다는데. 체크인만 해주세요. 아니, 왜 그 뷔페? 체크인이요, 빨리. 네, 체크인 해드릴게요. 아니, 꼭 그래야 돼? 뭐가 왜? 꼭 남들 보는 데서 남편을 그렇게 곤죽을 만들어야 되냐고. 뭐가 곤죽을 만들었는데? 그래, 말을 말자, 말을. 나 어느 방 쓰냐고. 어느 방 쓸지 네가 알아서 해. 그럼 이 방 쓸 거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기만 해봐. 저기 진짜. 저 먼저 가서 온천 좀 해도 되나요? 하고 싶으면 해요. 여기까지 와서 온천 뭐 누가 털어맞고 해요? 아, 정말 지겹다, 지겨워. 어머니, 스파 먼저 받으시게요? 같이 온천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? 됐어, 다 알아서 하라 그래. 미쳤다고 여길 따라왔냐? 에이,
아주버님 즐겁게 놀다 가셔야죠. 같이 온천하러 가요. 됐어. 난 나 혼자 할래. 아버지! 같이 온천하러 가세요. 아 됐어.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. 얼른. 나 싫어. 나 안 갈래. 누나 온천하러 가요. 다 같이. 됐어. 온천할 마음 싹 없어졌어.